오늘 차량 원래 이게 차량이 투싼 가솔린 터보죠. 네. 이거 가솔린 터보에 우리 기존의 제품도 장착되어 있고 위속 증강기도 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2주 전에 고스트 냉각수 첨가하시고 여기 의정부에서 어디 가셨다 그랬죠? 순천 전라도 순천 네. 원래 전라도 순천을 다녀오시면 아니 그니까 만땅을 놓고 그 한 천안 진에서 천안 뭐야 그 안성인가 안성흑여선가 네. 그때쯤에서 한 번을 넣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만땅을 채우고 순천 갔다가 올라올 때 안성에서 한 번을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그냥 안 넣고 왕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우리 거 제품이라든가 냉각수를 넣기 전에는 600몇 킬로 탔다 그랬죠? 만땅을 넣으면 60 정도? 660 킬로를 탔는데 요번에 800 킬로 탔다는 얘기죠? 네. 140 킬로를 더 탔네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13.5 킬로 떴는데 평균 연비는 전에는 14.6을 찍었었는데 네, 평균 연비가 근데 660을 떼었고 네. 이번에는 평균 연비 13.5km인데 키로수는 800km 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해보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지만 이것도 고객들이 알아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 그 차량 그 계기판에 뜨는 평균 연비는 사실은 100%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 풀투풀을 하던가 아니면 3만원 넣고 뭐 불 들어올 때까지 샀을 때 몇 킬로를 뗐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주 해보면은 네. 나눠보면 정확하게 이제 킬로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고스트 냉각수 넣고 또 그만큼 많이 좋아진 네. 거고 지금 오늘 고스트 워시액을 넣는데 넣어드렸고 이제 이거는 타보시면 네. 출발 전에 한 번씩만 뿌리면 돼요. 네. 한 번씩만 뿌리고 타보시면 좋아진 점이 네. 네. 언덕 올라갈 때 언덕 올라갈 때 전에는 한번 한 단계를 만약에 6단이었다 그러면 5단으로 떨어져서 RPM이 한 올라가서 한 2500 정도 네. 올라가서 우웅 하고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안 바뀌고 그냥 한 1700 뭐 이런 걸로 그냥 쑥 순수하게 언덕에서 치고 올라간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스트 냉각수가 첨가를 하게 되면 출력이든 연비든 저 사실은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 냄새까지도 매연까지도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출시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이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우리 제품으로 먼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해보니까 또 이런 데이터가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좋아들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원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할인 행사는 오늘.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 또 예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2주 정도 타보고 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드리라고 해서 예, 잘하셨어요. 예. 요즘에는 저희 고객들은 그냥 냉각수 첨가제 넣고 예. 고스트 워시액은 구입해서 가져가셔서 예. 저희가 말한 대로 효과 보고 예. 사장님은 가까우시니까 왔다 갔다 예. 하시면서 이제 오신 거고 지금 주입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효과 보시고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